이번에 12월달하고 1월달에 금리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근데 지금 고용지표 나오면서 금리가 3.2에서 지금 4%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MBER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식 기관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시작됐던 때가 작년 7월이었어요. 그럼 사실상 침체 구간에 접어드는 건 빠르면 올해 하반기고 늦어도 연말이라는 거죠. 근데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너무 빨리 반영을 하면서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채권 이야기를 좀 금리 얘기를 예.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누구 오셨습니까?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H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네. H가 뭐예요? 원래 하이 계셨잖아. 하이? 하이 투자지가. 네. 고태봉 센터. 아, 근데요. 제가 하나증권이시니까. 하이브 가시는데. 하이브. 자, 그 얘기는 그만. 네. 자, 일단 어제 제롬 파월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였는지. 네, 우선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최종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국채금리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러한 시장금리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 점검 네. 자료를 한번 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저희가 확률이 높게 보진 않았지만 확률 자체를 높게 보진 않았지만 3월 달에 갑자기 50bp로 재가속을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3월 달에 아시겠지만 점도표를 비롯한 경제 전망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점도표의 제일 우측 끝자락 보게 되면은 장기 중립금리 롱거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돼요. 근데 네. 그게 지금 2.5%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도 혹시 건드리진 않을까라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봤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지난해 6월 FOMC 때 예. 좀 기억을 해보면 그때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한 2주 전부터 연준 예. 인사들은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5월 소비자 물가랑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를 넘어서 엄청 좋게 나왔었어요. 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기조를 바꾸는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기사를. 그때 이제 75bp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다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걸 연준의 그냥 시그널이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도 50bp 인상 확률을 갑자기 70%까지 높게 잡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90%까지 잡았거든요. 75bp 인상 확률을. 예. 그러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이 됐었던 건데 저희가 리스크로 좀 봤었던 거는 블랙아웃 기간에 3월 11일 이후로 시작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혹시라도 물가나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잘 나오게 되면 또 이러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선제적으로 네. 파월 의장이 이번 의회 증언에서 50bp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예상했던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서 예상했던 시점보다도 더 빠른 재가속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의 충격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전직화되지 않는 이상 50bp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3월 FOMC가? 지금 3월 이제 이후에 발표되는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잖아요. 네. 근데 고용, 뭐 소비, 물가, 기대인플레이션 얘네들이 네.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네. 혹시라도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되면 50bp 인상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높고 시장도 그걸 사실 어제부터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미국채 2년물이 지금 55%를 2007년 이후로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미 반영은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남은 재료들은 이제 점도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와 제일 끝자락에 중립금리까지 어떻게 상향 조정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50을 가면 네네. 몇 번을 더 가요, 그러면? 지금 우선 이번에 50을 올리게 되면 3월 달에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 최종금리는 5.75 정도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아, 두 번 더? 그러면 5.5, 5.75 두 번 정도 하니까 상반기 끝자락인 6월까지는 3, 5, 6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50에다가 25씩 두 번? 네. 그럼 100이네요? 그렇죠. 1%?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지를 좀 남겨둔 게
뭐 3월 FOMC 직전까지 중요하게 발표될 지표들이 한 두세 개 있다. 근데 그거 저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고용이랑 뭐 물가, 소비, 소매 판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지표들이 노이즈가 껴있다라는 게 1월에 지금 노랜딩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최종금리 눈높이도 높아진 거잖아요. 갑자기 12월달하고 1월달에 금리 빠질 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들이 되게 컸고 그러한 스토리텔링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확 내려갔었는데 2월 딱 초 FOMC 직후에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오면서 그 이후로 발표된 주요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학에서도 좀 찾아볼 수 없는 노랜딩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강해지면서 금리가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그 2월 달에 발표됐었던 1월 미국의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노이즈는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뭐 계절적인 것 때문인지 서베이 응답률이 낮아서 그런 고용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용과 네. 소매 판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라도 확인이 3월에 발표되는 2월 지표들이 혹시라도 컨센서스를 미스하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노이즈 요인들이 합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었던 그렇죠. 노이즈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언제든지 내러티브는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파월 의장도 계속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50BP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그냥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 경제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의회 증언에서 세게 담담하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다른 내용들은 별거 없었고 그냥 최종금리 높아질 거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잖아요. 1월 고용 잘 나온 거 이후로부터. 네. 근데 그 자체가 어느 수준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경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과잉긴축이다 과속긴축이다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지표가 괜찮으면 50BP 열어둘 거고 물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는 긴축 기조 이어갈 거다. 이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지표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1월 지표가 좀 비정상적으로 좀 잘못 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네. 하는 과정은 필요 없습니까? 그냥 1월 지표 저렇게 나왔으면 50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을 보자는 2월을 꼭 봐야 되는 거죠. 3월 네. FOMC 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발표되는 지표들이 사실 최근에 자료들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역시도 그렇고 이게 진짜 노랜딩이란 내러티브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건지 아니면 상반기 중에 꺾일 건지에 대해서 최소 2월달 지표는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아마 시간 내에 못 드릴 것 같아서 결론부터 네네네. 먼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고 자료를 말씀을 좋아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고 결국 시장에 중앙은행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Higher for longer. 너무 많이 들으셨죠. 물가 잡힐 때까지 우리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금리가 어디까지 도달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근데 과거에도 higher for longer 기조 그 구간 안에서는 금리의 변동성, 자산 가격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세미나를 가거나 시장에 계속 전달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그래도 이익을 재고시킬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식 뭐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이쯤 되면 고점이다, 저점이다 하면서 변곡점 대응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어 포 롱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없어집니다.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추세가 꺾인 뒤에 편승하더라도 이익 자체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꽤 기다려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만 놓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3월 FOMC까지 금리가 위로 열려있나요? 아래로 열려있나요? 누가 봐도 위로 열려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조심하자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스크 점검 자료로 내놨던 시나리오들이 벌써 하나씩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쪽으로 열리는 구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건 금리 바로 내려갈 거야.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다음 지표 발표되면 금리가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고 선제적 대응하기보다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금리 끝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자료 3페이지 통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1월에 고용과 특히 소매 판매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파가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1월로 소비가 이연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 차트 왼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월간으로
미국 개인들의 세금을 낸 금액들의 변동폭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1월 달 보시게 되면 2,560억 달러가 빠집니다. 저 추이 보시게 되면 혼자 급감하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저만큼 미국 개인들의 세후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후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는 늘 수밖에 없겠죠. 예. 안 사도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거기서 성과급을 받게 되면 뭐 명품을 하나 산다든지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 세금 변동폭에서 네. 밑으로 크게 떨어진 게 네. 소득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금을 깎아줘서 저렇게 세금이 네.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들을 뭐 이전에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도 이번에 바이든 지지율이 43%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물가도 올라가니까 재정 지출 자체를 크게 못 늘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작년에 미국 그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다 보니 미국의 국세청이라고 하는 IRS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예. 거기서 세율 구간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소득 구간에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적게 내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이 저기 세금 변동폭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네요. 네. 아니, 이게 코로나 때도 네. 저렇게 안 해줬는데 갑자기 네.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저건 이제 누적으로 저만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세율 구간 자체를 1년짜리를 아예 바꿔버리다 보니까 1월 달에 되게 일시적으로 현금이 뭐 대규모 지원이 됐다, 살포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트럼프는 예전에 그냥 저 뭐야 수표를 쏘더니 바이든은 아예 그냥 세금을 결국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네, 그죠? 그렇죠.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그리고 저희가 우측 차트도 하나 보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선거에 남녀노소가 없다니. 네. 세금 말고 네. 실제로 저기 그 SS 소셜 그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정부 사회보장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회보장금 지급도 저기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1,100억 달러가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서민층들은 또 계층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차트를 합쳐보면 1월에 소비가 정말 MOM 기준으로 워낙 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런 부분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랜딩 내러티브 노이즈 차트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제 발표될 다음 주에 발표될 소매 판매가 혹시 MOM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가져온 차트들이 타당성이 입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파월의장이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에 근간해서 1월 지표만 보게 되면 50BP가 타당하니까 50BP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소된 이후의 지표가 세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말한 데이터 디펜던트에 입각하면 다시 50BP가 할지라도 그 뒤에 최종금리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거나 다시 25BP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추세는 지표 확인 전까지는 여전히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확인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돈 풀리는 거랑 같은 효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는 연준이랑 완전히 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부분들이 네. 일회성이라는 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저렇게 재정 지원과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폴리시 믹스가 아닌 좀 아예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뭐 결국에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인상해야 되는 이 정부와 그 중앙은행 간의 정책 공조가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장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 스터디가 필요할 거고 정책 방향성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 자체가 일회성에 끝난 걸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내러티브는 또 다시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뭐 1월 달에 세금 그 좀 덜 내고 네. 저 소셜 시큐리티 더 받았다고 네. 1월 달에만 반짝 효과가 있나요? 그 돈이라는 게 계속, 2월에도 영향을 그렇죠. 주잖아요. 그렇죠. 저 금액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70억 불 기준이에요, 저게? 70억 불? 10억 네. 10억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저 선이 저 보더라인 70억 불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70억 네. 미만과 70억 이상을 변동폭입니다. 변동폭. 네. 그러면 뭐 9조? 맞나요? 70억 불이라는 게 그 정도 되겠네. 9조쯤? 뭐 9조 정도를 푼다고? 9조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원래 저게 콜라라고 하는 생계 보장형 그 사회 보장 제도거든요. 콜라? 코카콜라. COLA 똑같습니다. 스펠링 약자로 COLA인데 쟤네들을 포함한 사회 보장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한 금액 변동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안 줬다라는 게 아니라 보장금 자체를 어느 정도 주던 거에서 조금씩 줄여서 주다가 다시 늘어난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하여튼 정부는 지금 돈 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1분기에 엄청 풀었고 네. 연준은 금리를 물가 잡겠다고 날리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좀 시장이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2월 FOMC 때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된 그러니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다만 범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울퉁불퉁할 거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갈 거다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발언에서도 그 부분의 의견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네. 파월 의장이 지금 자기가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소비자 물가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네. 그 지표에 대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조짐이 거의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물가 일시적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말 바꿨는데 그래서 75BP 자이언트 스텝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2월 초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면서 속도 조절까지 단행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또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시장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요. 저런 건 처음 봤죠. 저런 거야? 네. 전 처음 봤어요. 네, 저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있는데 여기 5페이지에 보시는 차트들 두 개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이 고용 지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지표들이 오늘 밤 12시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졸트에서 발표되는 이제 구인 건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발표되는 ECI라고 하는 고용 비용 지수들이 있는데 예. 얘네들의 서베이 응답률 자체가 과거 평균치를 계속 하회하면서 쭉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번 1월달 지표들 뿐만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노이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 노이즈 차트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이번에 발표되는 구인 건수들이나 고용 지표들이 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노이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미국 경기가 노랜딩은 아니다라는 내러티브로 바뀔 가능성들도 여러 그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베이 응답률이 빠지는 이유들은 지금 BLS 미국 노동청의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대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베이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좀 줄기 때문에 뭐 응답률 자체가 떨어진다. 그리고 개인 네.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기 때문에 뭐 떨어진다라는 뭐 의견들도 많습니다. 서베이 응답률이랑도 뭐가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표본이 이만큼인데 네. 풀이 이만큼인데 실제로 서베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네. 이게 유의미할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야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노이즈 차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100만 명 중에 뭐 6만 명이 대답했는데 지금 이제 2만 명밖에 안 한다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 부르 듣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큰둥한 거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뭐 있으니까 갖고 오셨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대선 우리 설문조사 할 때도 뭐 천 몇백 명밖에 안 하잖아요. 이 많은 인구 중에 천 몇백 명 하는데 의미가 있어? 근데 10만 명 하나 천 몇백 명 하나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아까 그 9조 10조 되는 돈도 미국 경제가 규모가 얼마인데 9조 10조에 혹은 뭐 5조 하다 9조 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 만큼의 우리가 이거 너무 괜히 이거죠. 오히려 이거 자체가 노이즈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 3월 이번 주 말이랑 다음 주 발표되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럼 4페이지에서 왼쪽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달에 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50만 건이 넘어서면서 되게 높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비노 고용도 발표가 되지만 시간당 임금 지표도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서비스 물가를 견인을 하니까.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서베이 응답률이 한 64% 돼서 70%가 전체 평균인데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네. 이 부분들이 제가 그 의구심이 좀 제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이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10월 이후로 응답 비중 자체가 확 떨어졌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미국의 그 고용 지표들은 고용 보고서는 이번 달에 발표되면 다음 달에 전월과 전월치가 수정이 되고요. 그 다다음 달에 똑같이 전월치와 전 전월치가 수정이 됩니다. 즉 서베이 응답이 세 번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번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수정치가 이번 2월 고용보고서 때 나타나겠지만 그 1월 달에 발표됐었을 때 12월과 11월의 수정치들과 11월, 12월에 발표됐었을 때 11월과 10월의 수정치들이 아예 상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있고 아예 하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달 어떻게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직전월에는 아예 상향 조정이 돼서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아서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고 했다가 네. 그 다음 달에는 모두가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시간당 임금이 되게 높진 않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자체가 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고용 지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근간에는 이러한 서베이 응답률도 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좀 그렇군요. 가지고 왔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아, 그거밖에 안 남았나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이제 네. 출연을 예약해드릴 거고요. 네. 우리 김상훈 위원께서는 네. 그러면 3월 FOMC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앞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시긴 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우선 3월 달에 저희가 만약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네. 50BP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화로 가져갈 가능성도 잘 나온다는 게 예상만큼 혹은 그 이상? 네, 우선 예상이 지금 20만 건인데 네. 20만 건 자체가 과거 평균 증가율로 비교해보면 금리 인상을 멈출 만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50BP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전제가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월 달 지표들이 좋은 것만 가지고 50BP 가능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열어둘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지표가 컨센 정도만 나오더라도 나오면. 좀 이게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타이트한 고용에 조금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좀 재가속을 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이게 23년 전도표 최종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 중간값도 23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준까지 올려버리면 시장이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고 있는 하이어 포 롱거 기조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들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12월달하고 1월달에 금리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근데 지금 고용지표 나오면서 노랜딩으로 내러티브가 확 바뀌면서 금리가 3.2에서 지금 4%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80BP가 움직였던 건데 그만큼 내러티브가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하 반영을 너무 빨리 했던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MBER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식 기관이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시작됐던 때가 작년 7월이었어요. 그럼 사실상 침체 구간에 접어드는 건 빠르면 올해 하반기고 늦어도 연말이라는 거죠. 근데 침체를 올해 연말,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너무 빨리 반영을 하면서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정도로 갔었을 때 지금 금리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5.5 이상으로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우선은 인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채 단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호도가 높지 않고요.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2년물과의 역전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다. 지금 100BP 넘었거든요. 1981년 9월 이후로 최대치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50BP까지 재가속화하고 최종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성장률 자체를 떨어뜨린다. 트렌드 밑으로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가 결국에 2%까지 나중에 회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장기물 금리가 지금처럼 매력적인 구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기 구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저희가 만기 보유가 아니라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지표 보고 얼마 보세요? 10년물. 10년물을 저희가 상방이 우리가 매력적인 이건 저희가 자료를 있죠.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그 추정을 한 게 3.98에서 4.10을 미국채 10년물 적정 상단으로 자료를 발간을 했어요. 근데 4% 뚫면서 되게 빠르게 왔고 지금은 3.98 밑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이 적정 상단이라고 보고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과매도 구간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여기서 최종금리에 대한 눈높이들 때문에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물이 어제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물가가 2%로 회귀하는 시점에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과 네. 경기는 결국에 침체나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이 내러티브가 한 계속 확장 기간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거다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네. 생각을 하고 있기 한국 때문에 한국 국채 장기물과 미국 국채 장기물의 하방은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세요? 저희는 하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적정 금리 레벨을 둘 다 3.3% 중반을 보고 있어요.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레벨보다 그러니까 폭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 미국 금리가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방에 대한 폭 자체는 미국 금리가 네.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도 스태그플레이션 사례들 때 변동폭들을 이번 사이클에 적용을 해보니 한 3.3% 중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차례 인하 정도를 다시 프라이싱할 수 있는 내러티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할 때. 그렇게 되면 3.3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정해본 결과 3.3% 네. 정도까지 내려온다. 다만 그 자체가 거의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은 되어야 내러티브가 좀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 그 3월에 지금 이제 50BP는 대충 뭐 다 갈 거라고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있는 게 3월 다다음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만 건 이상만 나오면 이제 20만 건 혹은 그 이상 그냥 50BP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0BP가 아닌 25BP 가려면 얼마가 나오면 됩니까? 한 예를 들어 한 10만 나오면 25BP 정도 갈 수 있어요. 우선 저희는 고용 지표도 깨져야 되는 게 있지만 네.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1월에 잘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1월 현금 살포가 네. 그 노이즈가 타당성이 입증될 정도라면 MOM 기준으로 상당히 둔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CPI가 아니요. 아 따로 뭐 네, 리테일 영어... 세일즈라고 소매 판매 데이터가 리테일 세일즈가 있습니다. 따로 네, 있습니까?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거 계속 많이 봤는데 저희가. 아니 그 영어 맨날 그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네네. 보면 되냐는 리테일 거.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거. 리테일 세일즈. 네네. 그게 얼마 나오면 돼요? 아, 그 숫자는 저희가 지금 컨센서스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서 그 네. 숫자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봐야... 1월보다 확 떨어져야 돼요? 확 떨어져야 되고 컨센서스 네. 하회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만큼 소비가 세지 않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네. 데이터들까지 확인을 했었을 때 네. 소비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시장이 반영할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네.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와 그리고 고용 그리고 물가 네. 세 개가 다 낮아져야 된다. 그게 앞으로 한 열흘 안에 다 나오는 네, 거죠. 네, 다음 주에 다 발표됩니다. 오케이. 네. 세 개 다 낮으면 25BP 가능. 가능성도 있죠. 세 개 중에 두 개라도 확 떨어지면. 네. 세 개 중에 두 개. 10초 말씀드려도 돼요? 10초. 네. 이게 의사록만 보게 되면 50BP를 저번 2월 FOMC 의사록 때 50BP 전망했던 사람들을 a few 위원이라고 그 의사록에 적혀있거든요. 네, 네. A few 위원이 2명에서 3명 정도를 흔히 연초에서 일컬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게 블라드, 네. 메스터 총재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은 이번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월이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내부의 의견들이 좀 조율이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럼 50BP를 투표를 하려면 과반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위원들의 의견이 조율이 됐나를 보려면 고용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 중에서 그 정도로 세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파월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매파적인 발언에 그칠 가능성도 다만 25BP씩 올리면서 최종금리를 높여가는 쪽으로 점도표를 찍을 가능성도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 폭탄 립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상훈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